P부터 C까지 보조선을 그렸을 때 삼각형 APE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뭐가 필요해? 그 바로 전 단계. APC가 필요하겠지. 저는 이해 가능한가? 그럼 APC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하겠어? AP, AD, C가 필요하겠지. ADC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하겠어? A, B, C, C 길이 필요하겠지. 넓이가. 이해 가능한가? 라는 식으로 쭉 펴 들어가자. 이제 거꾸로. B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BD부터 CD까지입니다. 여기 길이 B가 몇 대면? 2대 1이라고 주어졌고요. AE부터 CE까지는요, 몇 대면? 2대 3 이렇게 됩니다. B가 같지 않기 때문에 이끼리 같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꾸물뱅이 네모입니다. AP부터 DP까지는 1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대 몇이야? 1 이렇게 되는 거죠. 일단 동글뱅이 B부터 우선 봐야 될 겁니다. ABC 전체 넓이가 60이라고 했으니까 ADC 넓이는 얼마입니까? 이렇게 차근차근 해봐. 신 모르겠으면 ADC 넓이는 60 곱하기 비례배 번에 뿌리면 되죠? 그럼 얼마 나오겠죠? 20 나오겠죠. 그 다음 무슨 삼각형 찾아야 돼? APC를 찾아야지. 그럼 이게 가능한가? 그러면 삼각형 APC를 찾읍시다. APC를 찾을 때는 이 삼각형을 찾는 거니까 이 전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보면은 얘 B가 넓이가 되겠죠. 넓이 B가. 그럼 20 곱하기 얼마입니까? 2분의 1이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? 얘가 10이 되는 겁니다. 이제 비로소 삼각형 APE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. 네. 10 곱하기 몇 대, 몇 분의 몇? 5분의 2 부분을 내니까 답은 얼마? 4. 4. 근데 이해가 가냐? 네. 일단 쓸 수 있는 것부터 찾아. 보조선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보조선 그리는데 너무 시간 끌지 마시고. 알겠어요? 문제 파악. 다시 한번 볼게요. 맨 땅의 그림. 요런 식으로 생겨 있는 거야. 밑변 길이비는 넓이비와 같다 쓸 수 있어, 없어? 없어. 보조선 그려. 보조선 그리는데 시간 끌지 말고 이렇게 그려도 당연히 답 나와요. 나옵니다. 이렇게 그려도 아시겠죠? 네.